그다음에 이제 30대들이 갖는 문제가 뭐냐면 진짜 자기가 어이없게 이미 여자를 꼬셔서 만나기에는 나이가 많지 않나라는 대착각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30대 남자는 이 연애시장에서 밸류 척도가 가장 하이를 찍는, 알겠어? 당연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이야. 아직 외형적으로는 청년 느낌이 나고 몸은 가장 힘이 세고 뭐야? 커리어를 시작할 때라 20대 후반부터 30대 여자들까지 아직 미치는 나이입니다. 여자 나이를 판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 미디어가 이제 세뇌하는 그런 거 자꾸 베타 푸시화 시키는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이상한 소리에 막 빙의돼서 우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동년배 막 심지어 막 무조건 3, 4살 차이를 만나야 되는 어떤 막 아젠다 강하게 박혀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급하니까 뭐 결혼을 서두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 네가 지금 뭐 30대 어느 시점에서 말하자면 뭐 38, 39이 있으면은 대충 막 소개 막 받고 막 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나봐야 30대 중반 막 이렇게 나온다고. 결혼정보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이런 게 너의 가치에 진짜 합당한지 아닌지는 네 스스로 좀 판단할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뭐 절대 안 늦어요. 절대 안 늦어. 30대는 뭡니까? 지지 않는 태아 시작점이니까 절대로 스스로 같이 내려치지 않는 겁니다. 40대, 내가 이제 40대인데 이거 보는 형님들, 경제적인 건 완성이 됐는데 나머지가 이제 많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 진짜 문제인 거. 이거 약간 고질적 문제. 싸지가 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곤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축적되다 보니까 많이 배어있어.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안 그런데 여자만 보면은 이 싸지가 많이 떨어지는 막 행동을 하십니다. 이거는 근데 본인은 잘 모르더라고. 솔직히 40대는. 자, 나이 상관없이 여자한테 인기 많은 남자 특징. 자, 오늘 전 세계 20억 빠푸시들과 하기스를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았는데 온갖 동네 푸시들 데려와서 채워주면서 들을 극찬할 얘기.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20대건 30대건 40대건 여자한테 인기 많은 남자가 되는 법, 거기에 대해서 좀 털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20대 중반부터는 사실 많이 사라지는데 20대 초반들이 이제 여자 만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여자가 날 너무 어리게 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형이 하나 말해줄게. 20대 초반에 굳이 20대 중반 혹은 후반 이 나이대 여자를 진지하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보다 어린 남자들을 주로 만나기 바라는 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소수라는 거지. 여자의 경향성과도 벗어나고. 그래서 보통 그 나이대 여자들은 뭐야? 이제 본격적으로 남자들의 나이에 제한선을 좀 넓게 가져와서 단순히 자기랑 서너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 넓게는 열대 살 차이 나는 남자까지. 그러니까 위아래 굉장히 폭이 넓어져. 위로 굉장히 폭이 넓어져. 이전까지는 단순히 R밸류에 좀 비중을 많이 뒀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S밸류에 가중치를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치평가 척도를 자기를 리드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데 이게 20대 초반에 남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좀 힘든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자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때는 굳이 20대 중반 이상의 연령, 연상이랑 어떤 뭐 20대 후반의 이상의 여자랑 뭐 안 되는 거를 뭐 자기 문제인 것처럼 그게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어? 어차피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이 이제 팁 하나 주면 20대 친구들한테 무조건 그 나이 때 많이 만날 수 있는 20대 또래 여자들 무조건 많이 만나서 막 흐흐흐 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묻고 따지지도 말고. 굳이 뭐 더 강조 안 할게요. 20대 우리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30대나 40대 형님들에 비해서 S밸류가 좀 딸리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좀 촉박하게 생각하는데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야? 그때는 그 나이 자체로 이미 터지는 나이입니다.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한테 이런 점을 어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그나마 S밸류를 어필하는 방법. 여자랑 어투로 흐흐흐 박은 다음에 관계 상태에 진입하면은 너의 미래에 대한 야망 같은 거 이런 거 좀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매진하는 모습.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자한테 되게 어떤 내가 사귀는 남자 혹은 내가 만난 남자가 단순히 뭐 어린 어떤 그런 R밸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밸류도 갖추고 있다. 이게 여자한테는 트루 밸류로 느껴지거든. 이거는 30대, 40대 그것과 S밸류와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꼭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단순히 어트를 박는 것도 박는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야? 자기 DHV. 특히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들 기깔나게 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0대들이 갖는 문제가 뭐냐면 진짜 자기가 어이없게 이미 여자를 꼬셔서 만나기에는 나이가 많지 않나라는 대착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형이 늘 뭐라 그래? 막판에서 모든 여자는 평등하다. 솔직히 말하면 30대 남자는 이 연애시장에서 밸류 척도가 가장 하이를 찍는 그 시점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알겠어? 당연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이야. 1타켓이 되는 게. 아직 외형적으로는 청년 느낌이 나고 몸은 가장 힘이 세고 뭐야? 커리어를 시작할 때라.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립을 하기 시작할 때고. 그래서 연애 관점으로 볼 때 좀 더 미래 관점을 볼 때도 20대 후반부터 30대 여자들까지 아직 미치는 나이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형이 이제 특히 말해주고 싶은 건 절대로 여자 나이를 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현대 미디어가 이제 세뇌하는 그런 거 자꾸 베타 푸시화 시키는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이상한 소리에 막 빙의 돼서 우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30대는 정말 사랑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동년배 막 심지어 막 무조건 3, 4살 차이를 만나야 되는 어떤 막 아젠다 강하게 박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알겠어? 이건 그냥 우리 리본 종합반 오시면 바로 첫 시점부터 깨닫게 될 겁니다. 알았어? 잠깐 얘기가 나온 김에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 먹은 친구들은 필수상가 마카벨 도로지 혼데레블 뉴슈노 열심히 배워보시고 선생님 기초화술도 안 되는데요 제다이 마인드 트릭 좀 같이 봐주시고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압구정 홍담 상위 1% 하풀에서 직접 여자들한테 흐흐흐 치면서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지? 자 다시 아무튼 30대는 뭡니까? 지지 않는 태아 시작점이니까 절대로 스스로 같이 내려치지 않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30대 혼자 너무 급해서 너무 급하니까 뭐 결혼을 서두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 네가 지금 뭐 30대 어느 시점에서 말하자면 뭐 38, 39 있으면은 좀 뭐 결혼이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나이인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막 대충 막 소개 막 받고 막 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때 막 나오는 여자들이 막 30대 또래거든. 그렇게 만나봐야 30대 중반 막 이렇게 나온다고. 결혼정보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이런 게 너의 가치에 진짜 합당한지 아닌지는 네 스스로 좀 판단할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형이 늘 그래. 아니 마카로 딱 1년에서 2년만 여자 만나는 거 좀 미쳐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보라고. 절대 안 늦어요. 절대 안 늦어. 남자는 네가 뭐야 1년 혹은 또 2년 늦게 좀 그렇게 간다고 해서 절대 뭐 너 생식상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야 무조건 일정한 시간을 딱 놓고 막 흐흐치면서 여자한테 좀 미치는 시간 좀 보내보고 그 다음 결정해도 안 늦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해서 적어도 여자를 좀 보는 성관이라든가 어투를 사는 법 좀 요 정도는 좀 배워주고 그렇게 해서 좀 가도 절대 안 늦습니다. 알겠어? 이건 어차피 앞으로 네가 여자 만나면서 그 시간 동안 정말 너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시간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여자 한번 잘못 선택하게 되면 너는 최소한 수년에서 죽을 때까지 갈 건데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잖아. 절대 급해서 쫓겨서 하지 마시는 겁니다. 알겠지? 당연히 30대 초중반은 뭐야? 그 아름답게 피어오는 남자의 냄새를 모든 여자들한테 좀 골고루 좀 떨궈줘야 되는 그런 나이야. 연애부도 좀 한번 쌓아보면서 좀 그렇게 해야지. 알겠어? 자 마지막 40대 내가 이제 40대인데 이거 보는 형님들 그러니까 40대 형님들 보면은 경제적인 건 완성이 됐는데 나머지가 이제 많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 40대 형님들은 뭡니까? 좀 이제 두 경우인데 하나는 이제 관리의 부재. 진짜 문제인 거. 이거 약간 고질적 문제. 성격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싸지가 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건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축적되다 보니까 많이 배어있어.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안 그런데 여자만 보면은 이 싸지가 많이 떨어지는 막 행동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남자들한테 그런 경우도 있는데 40대면은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중취에 올라가고 이제 알파 냄새를 풍길 때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곤조가 너무 강한 거야. 근데 이거를 뭐야? 여자한테는 풀어낼 줄 몰라. 그럼 오히려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거지, 여자 만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40대는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틀에 박혀버린, 그 시간을 많이 여자를 잘 만나지 못하면서 만들어버린 이 그런 패턴들 좀 수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곤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버리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본인은 잘 모르더라고. 솔직히 40대는 주변에서 얘기를 잘 해주는 사람도 없어, 사실. 40대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 되면 형이 앞에 다시 얘기지만 어느 정도 중추에 올라가기 때문에 뭐 밑에서 누가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끙끙거리지 말고 여자 문제가 좀 어렵다면 끙끙거리지 말고 좀 배우면서 전문가의 손길 받으면서 고쳐나가실 바랍니다. 알겠어?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뭐 자기 소셜 활동이나 뭐 이런 거 여자 있는 곳에서 동아리 활동 막 이런 거 많이 해서 이런 거 배워서 또 주변을 잘 활용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게 아주 좋게 쓸 수 있으니까 아무튼 남자는 이 뭐야? 마카 삼위일체 갖추면 뭐야? 지지하는 태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0대건 30대건 40대건 뭐야? 막한에서 미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각자 바운더리에서 여자한테 늘 인기일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잘 익혀서 파이팅 가시는 겁니다. 알겠지? 아름답게 파이팅하는 걸로.